최근에 가수 신해철이 사망하면서 이제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데 그 스승님께서 이제 강의해 주신 내용은 잘 들어봤는데요. 그 이슈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족 측에서는 의료 사고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약한 개인이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기는 사례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이게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죽으니까 이거 참 곤란스럽죠. 우리가 힘의 논리에서 이거는 못 따라가는 그런 이제 환경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제일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병원에 안 가도록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가 갑이고 내가 을이 돼요. 갑과 을의 이 관계가 지금 돼가지고 나는 부탁을 하고 나는 치료를 받고 이러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내가 제일 어렵지. 이 양반 또 이제 그 요게 얻어 걸리는 거는 이때까지 생활이고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전부 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요런 환자를 만나가 같이 걸리는 거죠. 의사는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기본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투입이 되면 인자부터 사회 직접적인 현장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의사라고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죠. 누굴 나사 준다고. 뇌를 공부시키는데 재료가 온 거예요. 현장 공부를 하는데 재료가 왔단 말이죠. 그럼 이 재료가 왜 재료가 돼버리느냐. 이 사회에 내가 버릇없이 살고 내가 성격을 이게 잘못 쓰고 사회하는 이 생각 이것이 잘못되게끔 이 사회에 항상 이렇게 주파수를 나갈 때마다 나는 탁해지고 나는 나중에 아픔까지 온단 말이죠. 아픔이 오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네가 사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아파지고 아파서니까 병원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죄인이란 말이죠. 환자라는 것은 죄인이에요. 사실 이게 환자가 큰 소리 칠 일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몸이 아픈 거는 어떻게 갖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아팠고 뭐 갖고 병원 치료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치료는 몸을 치료하는 게 치료가 아니고 내가 이런 환경이 되게끔 만들어 내 기운을 잡는 게 치료입니다. 몸은 낫게 돼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이거 고치면 또 낫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몸 아플 일이 올 수 있게끔 나왔다면 정확하게 병원은 단골로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의료사고 나는 것은 이제는 너는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이 분쟁이 돼버리면 인기인이니까 분쟁이 되니까 신문에 나고 지금 난리가 났죠. 인기인이니까 이건 사회 공부하라고 사회 공부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떠들잖아요. 그러면 사회 공부로 들어왔잖아 이게. 왜? 너가 많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슈가 돼갖고 너희들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인기인을 하나 그렇게 만들어갖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법은 진짜로 의사가 실수를 내가 죽었을까? 요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죽은 사람은 말이죠. 죽을 일이 있어 죽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가게 돼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누구 손을 거쳐서 가든 간 방법이 틀릴 뿐이지. 이 사람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병원에 가기 전에 언제 몇 달 전에 이래 가갖고 점을 떡 치면 귀하는 사람 딱 만나면 너 몇 달 후에 조심해라. 가는 수가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는 수가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대로 가면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가는데요? 이래 물어야 되는데 어머야 하고 또 7개월 동안 기다리는데 7개월 기다리다 봐 가쁜다 이거. 그러면 알려주면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준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살던 방법을 바꿔라. 네 요대로 살면 그대로 간다 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일에 이 사람이 공연을 하면서 뭔가 신경을 쓰고 있었잖아요. 이 전에도 이런 공연 안 했냐? 또 얼마 전에도 또 했잖냐? 이 공연을 하는데 질량을 한 봐라. 네가 쎄가 빠지게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질량은 똑같은 질량으로 자꾸 만지지 않냐? 그럼 너 가. 요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국민들한테 박수 치는 건 더 많이 받았죠. 또 인기가 굉장히 이렇게 몰려왔죠. 이러는데 하는 질량은 계속 똑같은 짓 하면 그거 놔둘 것 같아요. 박수도 말이죠. 국민한테 시간, 요 내한테 박수 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쪽에 공연장에 와서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어요. 내한테 기운 몰아주기 위해서. 이게 얼마짜리 같아요? 돈 몇 푼 주고 티켓 산 거로 끝날 것 같아요? 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내한테 힘을 줬다면 나는 다음에는 조금 나은 이 행동을 이 세상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박수를 받았어. 그럼 조금 나은 행동을 또 이렇게 해가 질 좋게끔 자꾸 하는 일이 바뀌어야지. 맹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맹 노래 부르고 야 랄랄라 감지르고 막 이런 것만 계속 했단 말이죠. 어? 시대에 맞게끔 오늘 이 사회에 내가 이 목소리를 내고 노래한 것이 이 젊은이들과 이 사회에 얼마나 파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건 누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지금 이 가수들이 그런 생각하면서 부르나요? 히트 치려고 그러고 인기 얻으려고 내 주가 올리려고 하기는 하지만 이 국민들이 그만한 시간을 배려하고 그만한 기운을 주고 당신을 키워주는 것은 더욱 질 좋은 메시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 질 좋은 메시지를 날려달라고 자꾸 힘을 실어다 주는 것인데 니는 이게 좀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는 광고나 많이 하고 돈만 많이 벌고 그러고 저쪽에 그 강북에 뭐 좋은 이게 저택을 지금 요번에 구입했다나 이런 거는 국민한테 자꾸 아리켜주면서 네가 하는 행위는 왜 질 좋은 일로 지금 이게 좀 올라가지 못하냐 그 에너지를 내가 소화를 못하면 너는 가는 거예요. 갈 때는 내가 병이 와서 가든 누구한테 어떠한 환경을 맞아서 가든 교통사고가 나든 이거는 인자 사고라고 해요. 사고. 그죠? 사고는 뭐냐 하면 사기가 모일 만큼 모이갖고 고 큰 큰 기운으로 이게 돼가지고 맞아갔다. 이게 사고입니다. 사기가 뭉치고 뭉쳐서 이게 커졌기 때문에 고라는 거는 큰 거거든요. 단위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너는 그거로 맞아가 갔다 사고예요. 그러니 작은 사고 있잖아요. 안 죽잖아. 그러면 작은 사고 그러잖아요. 죽어버리면 큰 사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일어나는 것을 그 사람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이 이 질량이 큰 사람이 사회에 던지고 죽어가는 메시지는 뭔가. 우리는 이 사람이 희생을 하면서 우리한테 죽어간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그 아주 지적으로 써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됐다면 이 사람은 이 내가 희생한 보람이 있어요. 죽어도. 근데 이거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고 자꾸 그런 걸 갖다 분쟁에 따지 삭고 올리 그러니 하고 죽은 게 아깝다 그러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만한 희생을 하고 갔는데도 우리한테 주어진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바르게 못 쓰면 이 사람 꾸준히 떠들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갖다 바르게 사고를 일으켜갖고 이것 때문에 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가기는 했어도 우리가 이런 걸 깨우쳤다. 고맙다. 희생을 했어도 남은 그 사람은 갔지만 남은 거는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간 사람은 말이 없어요. 중간에 간 사람은 지 몫을 다 하고 갔기 때문에 걔 아는데
이 사회를 이제 남은 거 이끌고 가는 건 우리가 남은 사람이 이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이끌고 가면 이 사람들이 해탈되고, 이 우리가 못 이끌고 가면 저것도 부천에 떠들어야 되는 게라. 우리는 한 팀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갔다고 해갖고 영원 또 죽는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기 환경이 어렵단 말이죠. 그 인기 있었는 줄 알지만 그것도 앞 앞이 말 못하고 구수구수기 눈물 나는 환경이 내한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해만큼 뭉쳐갖고 내가 사고가 나서 간 겁니다. 누구를 탓하려 그러지 마라. 물론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나태함이 있고 뭔가가 있고 평소에 뭔가 있었으니 이쪽에 휘말리게 됐으니까 이 사람 처벌은 이 사회가 할 것이고 이 사람의 공은 이 사람대로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묶어버리면 분쟁이 다 끝나버려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전에 이게 저 누구 또 최진실이 이렇게 죽을 때 또 누구 죽을 때 뭐 처음보다 지금 연예인들이 지금 대형 이게 인기인들이 지금 죽는다라는 것을 이 사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사회를 바르게 이렇게 끌고 못 나가면 또 나와요. 또 계속 이제 나와. 이제 또 요만한 거 나왔군. 다음에는 꼼짝도 안 하죠. 뭐 전에 죽은데 뭐 요번에도 그만한 거 죽으면 별 적이 없어요. 요거보다 용량이 조금 더 크게 우리가 기운을 쪼가 채워놓은 게 가야 되거든요. 자꾸 와요. 그럼 좋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자꾸 희생되면 좋으나? 여기 우리하고 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철이? 뭐? 해철이? 그 양반이 하나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크게 뭔가를 이렇게 공부로 삼아가지고 희생한 그 보람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될 의무를 남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앞에 간 사람들의 애우입니다. 앞에 가고 나니까 고인이니까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까만 양복을 입고 가갖고 이래 하고 거기다가 꽃 하나 놔놓고 앞에 먼저 좋은 데 가라고 이러는 게 그게 애가 아니고 그 앞에 갔으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던지는 게 메시지가 뭔가 빨리 읽어야 돼. 우리 국민한테는 그래서 미디어로 지금 이 메시지가 왔지만 그쪽 그 식구들 있잖아요. 그 지금 연예인들 이건 한솥밥 먹는 식구들이잖아요. 그 양반들은 직접 가고 꽃도 가져가고 막 이래 직접 가잖아요. 영정 앞에. 너희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너희들 중에 또 하나 날라가. 내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어 그걸. 진실이 그 갈 때부터 그 소리 했어요. 너도 빨리 못 깨치면 그 딴 놈 또 개타가 또 하나 걸린데 누가 걸릴지 몰라. 계속 걸렸잖아. 계속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또 와요 또.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이 국민들이 전부 다 공부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쳐다보는 방법은 아 또 하나 갔구나. 연예인들이 빨리 저런 걸 보면 왜 못 깨치지? 요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연예인들도 이제 그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생각을 돌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안 됐네 안 됐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거는 못 깨는 거예요 지금. 안 됐게 뭘 뭐 안 됐어요 이놈아. 국민들의 피땀을 먹고 그 인기를 먹었다면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이 안 보이느냐? 니는 노래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뭔가 사회 보는 게 다르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인기만 줄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눈높이가 올라가면 사회 메시지를 나누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뭔가 사회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으로 변해요. 노래만 할 게 아니라니까 연예인들이. 인기 있는 사람 말 한마디가 이 사회를 바꾸거든요. 뭐 그는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메시지를 한마디 할 줄도 알아야지.
안 했잖아. 어, 그리고 또 노래 공연하는 것만 맨날 그런 것만 또 챙기고. 어, 또, 이제 저거, 이제 뭐, 이거 가족 생기고, 아 생기니까, 아한테 그렇게 또 빠져갖고 살았잖아. 공적인 기운 받아갖고 사적으로 돌아가면, 네가 안 두드리 맞아? 그렇게 될 때는 원인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걸 밝히면서 연구를 해갖고 사회에다가 크게 아래켜주는 이러한 지식인들이 돼줘야 돼요. 이해되나요?